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뿌링클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작년에 뿌링클이 가성비 치킨이 됐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? 다른 치킨들 가격이 2만원대로 오를 때 뿌링클은 여전히 18,000원이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이었는데요, 이번에 아쉽게도 뿌링클 가격이 무려 3,000원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. 이 치즈볼, 뿌링소스, 뿌링핫도그 등 다른 사이드 메뉴들도 500원씩 가격이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배달의 민족 어플로 지난 촬영 때 주문했었던 뿌링 스페셜을 그대로 다시 주문해보니 6,500원이나 더 내야 되더라고요. 4만원대 행복 잘가. 이제 5만원이야. 그래서 오늘은 그때보다 간단하게 주문해봤습니다. 가장 먼저 주문한 건 뿌링란인데요, 뿌링솔트가 들어있다고 하길래 어떤 맛일지 궁금했고요. 두 번째는 저희 첫째가 제일 좋아하는 뿌링핫도그. 네, 저도 좋아합니다. 이제는 안 시키면 왠지 허전하더라고요.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뿌링치즈볼입니다. 4개월 만에 먹어보는 뿌링치즈볼이 또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되는데요, 뿌링소스에도 듬뿍 찍어 먹어볼게요. 그리고 대망의 뿌링클. 이야, 이 비주얼은 언제 봐도 침샘을 자극하네요. 사실 지금까지 다양한 치킨 브랜드에서 뿌링클 비스무리한 걸 내놨었는데 이 비주얼이 살짝 희멀건한 그런 느낌인 게 많았잖아요. 맛도 조금 희멀건한 것 같고, 그래서 뿌링클이 여전히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. 아참, 그리고 동네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시켜봤어요. 박력 있게 딱 뜯어졌는데요, 이 비주얼이 찹쌀 탕수육이 아닌 우리가 딱 생각하는 모습의 탕수육이죠? 이걸 왜 시켰냐면요, 갑자기 든 생각인데 탕수육에 뿌링클 가루를 뿌려 먹으면 어떨지 호기심이 발동하더라고요. 뿌링 탕수육이라니, 나의 뿌링클을 훼손시키지 마!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해보는 거니까 귀엽게 봐주시고요. 뭔가 맛이 상상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? 맛있을 것 같은가요?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뿌링 탕수육 먼저. 뭐야 이거? 맛있는데요? 고소한 돼지튀김에 뿌링가루가 뿌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, 맛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상하다. 뭔가 치즈볼 맛이 좀 살짝 바뀐 것 같은데? 뭐랄까, 이 그 치즈볼 반죽의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? 기분 탓인가? 야, 뿌링클은 가슴살이죠. 역시 맛있네요.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. 뿌링 탕수육이랑 뿌링클이랑 뭐가 더 맛있는지. 압도적으로 뿌링클이 더 맛있습니다. 당연한 거긴 한데요, 왜냐면 얘는 겉에 어설프게 바른 거고 얘는 막 덕지덕지 붙어있으니까 이 소스의 맛이 더 강렬하게 느껴져서 뿌링클이 맛 자체는 더 강렬하고 맛있습니다. 아, 얘도 먹어볼까? 참, 사실 뿌링소금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주문해봤거든요. 근데 아까 살짝 찍어 먹어보니까 막 짜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듬뿍 찍어서 먹어볼게요. 괜찮은데요?
노른자는 뭐 감동란처럼 감동적이진 않거든요. 적당히 퍽퍽한데 맥반석 계란에 약간 조금은 마일드한 뿌링클 소스를 찍어 먹는 그런 느낌? 하나 정도 먹었을 때는 맛있네요. 괜찮은데? 거의 기분 탓인가? 제가 사실 한 작년 9월에 먹었으니까 거의 한 4개월 전이잖아요. 그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맛이 조금씩 달라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일단은 염도가 살짝 줄은 것 같고 뭔가 맛이 조금씩 달라진 그런 느낌이 있네요. 물론 맛은 있거든요. 근데 뭔가 조금? 너 예전에 먹던 게 맞냐? 너 약간 메타몬 같은 느낌?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?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얘한테 손이 자꾸 갈 줄은 몰랐다. 치즈볼을 또 뿌링소스에 안 찍어 먹으면 또 서운하지. 이거를 깜빡했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뿌링클을 먹어봤는데요. 일단은 역시나 맛있었고 근데 뭔가 알게 모르게 맛이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또 3,000원이 올랐다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얼떨결에 가성비 치킨이 됐는데 너도 똑같은 애가 됐다. 그래가지고 많이 아쉽네요. 여러분들도 그러시죠? 아, 참 그리고 저는 이거 진짜 몇 달 만에 먹어가지고 아, 다른 것 같긴 한데 약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혹시나 이제 뿌링클 자주 드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? 최근에 진짜 좀 맛이 바뀌었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똑같은 것 같은지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아, 이게 깨져야 안 아픈데. 이거 뭐야? 이거 돌 아니야? 돌? 아! 아니, 소리 들으면 저 꽤 세게 때렸거든요? 아우! 미쳤네, 이거. 야, 너무한 거 아니야, 이거? 진짜 있는 힘껏.